안녕하세요.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코치 정민우라고 합니다. 자, 이번 편은 플레이밍 전에 투수한테 사인을 내고 그 상황에 따른 또 안는 방법, 사인을 낼 때 안 보이게끔 그렇게 막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투수한테 사인을 낼 때 많은 분들 발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무릎만 이렇게 모으려고 합니다. 사인 다 보입니다, 다.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발을 최대한 모읍니다. 손을 딱 뒤에 붙여줍니다. 최대한 붙여줘야지 투수한테만 보입니다, 사인이. 일단 왼쪽 글러브. 글러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글러브를 어떻게 놓냐면 왼쪽 무릎 위에 내 손목을 얹습니다. 손목 힘을 툭 뺀다.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저쪽 3루 베이스 코치에서 이쪽으로 볼 때 이 손가락 개수가 보입니다. 손가락을 필 때 가리기 위해서 이 손목의 힘을 빼주는 겁니다. 그래야지 3루 베이스 코치에서 볼 때 손가락 개수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자, 이번에 사인을 냈습니다. 플레이밍 전에 뭐 무조건 가운데만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투수가 컨트롤이 좋다 하면은 바깥쪽 사인을 내고 오른발 한 발만 가는 겁니다. 해서 무릎을 꿇으셔도 되고 무릎을 드셔도 됩니다. 그러면은 홈베이스에 3분의 1이 몸이 빠져 있습니다. 이게 투수들이 이제 컨트롤 좋을 경우에는 굉장히 던지기 편한 포지션입니다. 두 번째, 이번에는 카운트가 조금 유리합니다. 살짝 빠지는 것보다는 좀 많이 빠지셔야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? 똑같이 바깥쪽 사인을 내고 이번에 왼발부터 움직입니다. 왼발을 가운데로 와줍니다. 오른발이 똑같이 빠집니다. 3분의 2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. 이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투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. 주자가 있다. 1루이든 2루이든 3루이든 주자가 있다. 이럴 경우에는 앉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. 1루 주자가 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? 오른발을 먼저 뒤로 빼줍니다. 이런 식으로 모서리 가운데에 왼발을 탁 갖다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. 이제 주자가 없을 때는 저희는 먼저 움직여도 되고 늦게 움직여도 됐는데 주자가 있을 때는 최대한 늦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사인을 내고 앉아있다가 투수가 와인드업 올라가고 이제 팔이 빠지면은 그때 옮겨줍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사인을 내고 자, 주자를 보고 하다가 와인드업 들고 던질 때 이동하고 캐칭. 오늘은 여기까지. 이 부분만 신경을 써서 열심히 잘 하시면 스틸이나 플레이밍, 블로킹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집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